네, 안녕하세요. 다시 이제 블랙박스 시간이 좀 돌아왔습니다. 시장이 뭐 하루 건너 하루 이렇게 뭐 변동 속이 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뭐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하기 어려운 그런 큰 변동 속 경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선전하는 업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쇼핑 업종이라든가 뭐 자동차 뭐 이런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제가 오늘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왜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블랙박스 오픈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국 이제 자동차 업종이 정말 지금 요즘에 너무 강합니다. 특히 경기 민감주들이 거의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뭐 자동차하고 IT 업종 같은 게 좀 상당히 강한데 특히 자동차 업종이 뭐 유독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좀 강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좀 언급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그 환율이 좀 올랐다는 부분이 좀 가장 클 것 같습니다. 이제 환율이 1200원 선까지 좀 급등을 하면서 사실 이제 1000원까지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그 하반기에 이 뭐 자동차 업종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는 좀 자동차가 주도주에서 좀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좀 공교롭게도 이 금융위기에 좀 필적하는 그런 유럽발 그 어떤 금융위기가 좀 터지면서 지금 환율이 1200원 선까지 좀 급등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결국 대표적인 뭐 수출주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익이 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좀 수요가 좀 그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 좀 가장 높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이 유일하게 전업종 통틀어서 지금 굉장한 좀 그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고 또 3분기도 지금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까지 좀 더욱더 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욱더 좀 좋은 그런 어떤 그 이익을 좀 발표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최근에 좀 주가까지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뭐 다른 업종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PE 한 6배, 7배 이 정도까지 좀 싼 가격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단 그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성장주도 되겠지만 좀 방어주로서의 어떤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. 또 거기다가 유럽발 뭐 미국발 어떤 경기 침체 우려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건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좀 수요처가 있죠.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소비가 좀 계속해서 진작이 되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10% 이상 유지하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중국 시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이 결국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어떤 그 자동차 업종의 좀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최근에 또 그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좀 더 강한 업종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자동차 내에서도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이 부품 업종들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가 굉장히 좀 좋은 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자동차 부품주 바로 뭐 르네상스가 좀 도래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설사 뭐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약간의 뭐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생산량 자체가 일단은 그 뭐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외부 변수가 좀 약간 좀 취약한 모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을 좀 급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. 또 거기다가 예전만 해도 뭐 어떤 가격이라든가 품질 면에서 좀 상당히 그 뭐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. 가격은 싸면서 품질은 좀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번에 일본 뭐 지진 사태 이후로 이 일본의 도요다, 그 콧대 높은 도요다라든가 닛산 같은 경우도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의 뭐 어떤 부품 구매를 타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품질 경쟁이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다가 가격 자체도 좀 싸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현대위아의 뭐 엔진이라든가 또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BS라든가 이런 이제 전 뭐 어떤 전장 부품 같은 데서 상당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상당한 어떤 이제 성장주로서의 어떤 매력이 좀 부각될 수가 있고요. 과거에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시장
대비해서 항상 할인을 받았습니다. 뭐 PER 3배, 4배 이게 항상 정상적이었는데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PER 15배, 뭐 위아 같은 경우도 뭐 15배가 넘는데 이제는 저평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장주로서 시장에서 좀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어떤 상대적인 강세 흐름도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품주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갖고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주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가 되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양면적인 성격인데 방어주로서의 어떤 매력까지 좀 같이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런 좀 불확실한 상황, 앞으로 어떻게 될까, 유럽 문제가 어떻게 될까, 이런 좀 상당히 예측하기 그런 상황에서 이 자동차주만큼 좀 대안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. 3분기, 4분기까지 실적이 좀 확실히 좋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안심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할 좀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시장의 리스크가 아직은 분명히 있습니다. 유럽 문제가 아직 끝까지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완화만 되게 되면은 자동차는 결국에는 예, 주도주로서 뭐 상반기에도 차화전 그랬다시피 뭐 굉장히 좀 강했는데 하반기에는 자동차만의 어떤 그 독주도 가능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성장 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어느 정도 좀 비중은 확보하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완성차하고 역시 부품주 한 종목씩 여러분들이 좀 그 편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완성차 쪽에서는 좀 기아차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기아차가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좀 더 그 주가 자체가 일단 좀 탄력적인 그런 상황이고 일단 실적 면에서도 이 현대차보다는 좀 성장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기아차 쪽으로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역시 부품주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현대모비스는 현대차, 기아차 양사에 골고루 좀 부품을 좀 납입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강점이 뭐냐면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AS 부품이죠. 이 자동차 AS 부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뭐 당장 뭐 내가 뭐 소득이 좀 준다면은 자동차는 안 살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AS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방어주로서 어떤 그 적절한 대안주로서 이 현대모비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가지시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좀 반드시 조정이 나오면 한 종목 정도씩은 좀 담아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한 번씩 다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. 포트폴리오 물론 이제 성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. 좀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그 예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너무나 좀 변동성이 커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또 다음 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바로 급등하지 않았습니다. 그 정도로 이 포트폴리오 좀 운영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제가 좀 이 포트폴리오 편입했던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전량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좀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시장 자체 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좀 그 시장 흐름이 좋아질 때 다시 한번 좀 포트폴리오는 좀 운영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이제 블랙박스 시간에는 이렇게 업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종 내에서 좀 투자할 만한 종목 한두 종목씩 계속 언급을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그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일단 블랙박스 시간 이제 뭐 마칠 시간이 좀 됐는데요. 아까 제가 그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제 시장의 하단은 확실히 나왔습니다. 1700포인트라는 확실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700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만 아니면은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1800까지 열어놓으시고 혹시라도 다시 붕괴가 된다라면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뭐 이번 주에도 좀 조금 더 시장 상황이 좀 좋아서 1800까지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면서 이상 블랙박스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